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싹 들어와 주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 안착을 전일 해버렸습니다. 폭발적인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여전히 시장의 최대의 관심사고요. 시장에 대한 뭐 경계론도 있기는 하지만 유동성의 힘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고 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수 3000선에 또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해 오늘도 고민하고 공부해보겠습니다.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제 시장이 3000포인트에 정착을 했으니 그 다음을 또 향해서 가게 될 텐데 이런 시장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와 계좌에는 과연 지금 시장에 맞게 종목들이 꾸려져 있는 건지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그 도움 퍼스트 클래스에서 조성호 과장님에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매매 전략,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2-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랠리의 시그널? 그 랠리 시그널을 어제 보신 거예요? 어제 제가 시장이 이제 추가 상승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부합했잖아요. 수급.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연초 3일 동안 무려 4조 원 가까이 쓸어 담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려면 이제 개인의 매도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주는 모습. 그럼 또 기관 외국인은 여기서 조금만 붙여서 다시 개인에게 팔고 개인은 거기서 조금만 붙여서 다시 이제 기관 외국인에 팔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게 랠리잖아요. 타구 칠 때 서로 주거니 받는.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추가 상승의 어떤 몇 가지 조건 중에 일단 하나가 어제 예, 부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일단 이런 구조라면은 일단 추가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죠. 그러나 항상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야 이제 되었다 100%다 이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조건 중에 일단 하나는 만들어지는 셈인데 이제 또 따져볼 것들이 좀 있죠.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3030포인트. 아이 참. 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 저도 뭐 네. 주식 투자를 한 지가 정말 뭐 거의 25년 뭐 그 정도 뭐 되는데 처음 겪는 장세죠, 과장님. 예, 뭐 저도 뭐 제 평생에 3000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이런 얘기예요. 3000 봤으니까 이제 그만두자. 볼 거 다 봤다.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 비현실적인 지수대를 뭐 보고 있지만 이건 뭐 엄연히 현실이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되겠죠. 자, 어제 그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개인이 이제 1조 1,7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걸 기관 외국인이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외국인이 1,100억을 매수했고 기관이 이제 1조 원을 매수를 했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이 맞아요. 나타났고 특히 네. 이제 기관도 이제 뜯어보면 금융 투자에서 이제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이제 연기금이 4,4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어제 뭐 장 초반은 좀 매도였는데 시장 분위기 보니까 마지못해 좀 산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어제 외국인이 일단 손매수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아, 뭐 한 언론사에서는 뭐 지각 매수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뒤늦게 네. 아니 뭐야 좀 삭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외국인이라고 해서 물론 외국인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특징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정말 한 덩어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여덟은 이 방향으로 가더라도 또 거꾸로 가는 한두 명의 외국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외국인이 어제 좀 눈에 띄었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선물 쪽에서는 어제도 이제 매도가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치 후에 지금 외국인은 선물을 한 누적으로 2조 원 정도를 지금 매도해 놓고 있다라는 요거죠. 이것이 뭐 해지이냐 아니면 공매도 대신 하는 뭐 하방 베팅이냐 요건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뭐 어떤 결과가 뭐 어때 답이 나오겠지만 지금 외국인은 일단 선물 쪽은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관이 개인의 매도를 받아준 것은 긍정적인데 근데 정작 기대했던 외국인의 좀 매수는 뜸했고 그리고 요게 좀 이제 뜨뜻미지근했던 그 이유는 바로 환율에서 찾을 수 있고 환율도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외국인 동향하고 환율을 보자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어제 다시
1,087원, 그러니까 1원 70전이 올라서 1,087원대로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6원 정도 더 상승을 해서 1,094원, 그러니까 1,100원에 갖다 붙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물론 시장 논리라는 게 뭐 언제든 뭐 바뀌기도 합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수학 공식처럼 제가 좀 믿고 있는 것이 외국인과 환율의 상관관계인데, 이 코스피 3,000에 1,100원에 근접한 환율은 사실 어울리는 환율은 분명히 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께서 좀 계속 좀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제 랠리의 시그널인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일단 나왔고 오늘도 이제 간밤에 뭐 뉴욕 증시가 뭐 바이든 당선 확정이라고 또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좀 뭐 제가 볼 때는 뭐 불확실성 해소. 예. 근데 어쨌건 뭐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외국인의 또 이제 스탠스가 또 중요해지고 환율이 또 중요해지고 이제 선물 포지션이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계속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뭐 요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먼저 맥을 짚어봤고 이제 우리가 포트에 있는 종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AP 시스템이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또 흐름이 좋아서 겸사겸사 다 짚어볼까 그렇죠. 해요. 예, 뭐 일단 편입 종목 현황 한번 보고 AP 시스템은 참 이것도 편입한 지 꽤 되는데 이제 최근에 빛을 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종목들이 좀 특징이 그런데 일단 편입 종목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를 계속 올려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 PI 첨단 소재 이미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자, AP 시스템이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1차 목표가인 2만 6천 원을 이제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누적 수익률도 계속 좀 올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최근에 그리고 호세스가 좀 탄력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장중에 좀 흐름이 나와서 이제 만 원에 좀 근접하는 흐름 나와 있는데, 코세스도 2차 목표가 만 원까지 설정을 해놨고요. 자, 인바디 이제 최근에 편입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코일 패션은 이제 나침반으로 계속 그냥 두고 있다. 뭐 최근에 좀 부진하긴 한데, 저는 코일 패션을 계속 놔두는 이유는 이거예요. 과연 소비주가 안 되는 삼천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좀 철학적인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 잠깐 AS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좀 좋고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어쨌건.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그죠? 예, 뭐 그렇죠. 거의 사실 저기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제가 거의 다 바닥에서 잡아놓은 그런 종목들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종목을 뭐 타 방송이나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얘기하죠. 네. 이제 슬슬 얘기할 때가 된 것 같고 뭐 어쨌건 저 수익률 탑 5에도 지금 이제 제가 몇 달 전부터 제시했던 간판이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그 시각이 지금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AP 시스템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1차 목표가 뭐 2만 6천 원 뭐 달성을 했고요. 뭐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할게요. 2만 8천 500원으로 한 10% 정도만 더 상향을 할게요. 한 요 정도 구간입니다. 이전에 있는 고점 요 라인이니까 여기까지는 뭐 굳이 이제 왜 제가 상향하는지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는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시간상 요거는 이제 28,500원으로 2차 목표가로 상향한다. 요 정도고요. 왜 제가 빨리 끝내냐면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빠르게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에요? 예, 일단 정규 종목은 엔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하나 또 가지고 왔고요. 하여튼 뭐 제가 종목을 또 틈틈이 갖고 오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규 편입 종목과 그럼 트레이딩 종목을 구분하는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규 종목은 앞으로의 비전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업황이 개선돼서 실적이 개선된다. 이것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정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P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류의 종목들이잖아요. 뭐 인바디도 뭐 이제 그렇죠. PR 청단. 그리고 실제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 트레이딩 종목은 이제 뭐냐, 무슨 그 기준으로 트레이딩 종목을 선정하냐, 이건 뭐냐면, 앞으로 뭐 한다더라 하는 말로는 만리장성을 막 쌓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나중에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수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물 들어올 때 헤엄을 치고 나오자, 이제 이 개념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구분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 얘는 가시화되고 있네 하면서 뭐 정규 종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변수는 뭐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걸 구분하는 기준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해드리는 종목 바로 비올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그 패널 업체인 DMS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또 주가 흐름도 좋은데 DMS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스펙으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작년 11월에 이제 3,45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차트가 여기 이제 막 거래 정지가 있으니까 이상한 종목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스펙이랑 합병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에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들썩이는 건데, 자, 상장 기대감에 대한 그런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주가는 다시 이제 다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밀집해 있는, 그러니까 수렴이나 발산이란 개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의 구간이다 이제 보시면 되고, 피부 미용 치료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부채 비율이 30%, 유보율이 무려 4,500%,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는 아주 이익률이 좋은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신제품 실퍼맥스가 이제 작년 4월에 미국 FDA 승인을 이제 받았고,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진출, 일본의 쇼난 뷰티 클리닉이라는 건 한 100여 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수급도 특징이 있는 게, 최근 15일 동안 9일에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다. 그리고 수급 주체는 투신과 사모펀드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됐다.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목표 가격은 뭐 현재 어제 종가가 이제 2,530원이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 가볍게 노리는 2,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자, 손절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2,400원을 지키세요. 이건 뭐냐면, 트레이딩 종목은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5% 정도의 내가 리스크는 감수할게, 기꺼이 감수할게, 다만 위로 갔을 때는 내가 그럴 건 먹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BO를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2,800원, 손절 가격 2,400원으로 또 잡아주셨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